자로막하는 알파에 비한 무게가 훨씬 더 무겁죠. 훨씬 무겁고, 뭐 어퍼의 두꺼운 정도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어퍼 자체가 이건 뭐 파이브레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얇은 인조가 아주 피 코팅으로 되어 필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군. 전통적인 캥거루 가죽에 인조 사이드 쪽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는 제품이죠. 이 자로마칸을 여기서 제가 실제 신고 풋살 연결 했었어요. 신발 테스트를 할 때 영상으로는 제가 뭐 외부 팀에서 그 껴서 경기를 하는 거여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로마칸 특히 아웃솔 인솔 보드가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쪽 바닥이.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건데, 자, 자로마칸을 신었습니다. 자로마칸을 신고 한번 러닝을 해보고 느낌을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당장 뭐 그 바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자로마칸의 스터드 높이가 미주나 에이지보다 훨씬 높잖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지면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스터드 그립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면 이거는 미즈노 A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FG라고 부르죠. 근데 미즈노 물론 MD라고 부르는데 미즈노 MD라고 하는 스터드가 주는 그립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AG에 가까운 스터드 그립이다. 다만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닥이 더 어쨌든 잘 붙어 있다. 전반적으로 발판 전체가.
이제 확실히 이 차이점이 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아들러를 이 아들 자로마카인데요. 이 자로마카 지금 신고 테스트 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에이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전체 지금 플레이트는 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파인 구조를 일정 형성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로마카는 경우에는 그게 없이 그냥 얇은 보드예요. 옛날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방성이 지금 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 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것이고, 미주나 에이지만 해도 여기도 지금 상당히 방성이 있는 플레이트인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쪽 앞쪽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신으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져서 느낌상으로 지금 바닥의 느낌상으로는 이 자로마카니 미주나 에이지 느낌이고, 스터드 높이도 이 정도 그라운드에서 높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닥 전체가 어쨌든 잔디 속으로 쑥 들어가서 발바닥 지면이 전체 어떤 식으로 고루 체중이 분산되면서 여기 닿는 애 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오히려 미주나 에이지보다도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거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건 워낙 하드 플레이트고 강성의 플레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인 안정성에서는 이 MD가 AG보다 좀 낮긴 한데 여기에 자로마칸보다는 역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높이가 있고 그 스파인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제품이 지금 자로마칸 이 아들러인 경우에 여기가 지금 잘 휘어지지 않도록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휘어지면 안 휘어지지 않죠.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신고 누르고 나니까 드러나요. 가운데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블록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스파인입니다. 이게 쉔크입니다. 쉔크. 이게 쉔크. 이 쉔크가 지금 자로마칸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어떤 느낌이 드느냐? MD 이런 제품에도 지금 AG 이런 데도 지금 그 쉔크가 바닥 표면상에 보이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보드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보드로 보시면. 근데 자로마칸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운데 작은 철판 같은 바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요. 이걸 이제 실제로 까보면 알루미늄 판 같은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 있어서 이 얇은 판이 하나 들어가 있고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두 신발의 아웃솔의 착화감 차이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이 쉔크는 말씀드렸지만 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하는 거다. 킥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슈즈를 신을 때 여기가 얇은 대신에 이게 좌우로 막 틀어지게 되면 신발 홀드성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좌우 비틀림 강성이라든지 그 다음 신발 전체가 고르게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앞쪽 발의 움직임과 뒤축의 움직임, 착지시에 그거에 대한 부강으로 지금 쉔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쉔크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신발 전체가 그라운드에 밀착이 됐을 때 이렇게 짚고 움직이거나 하게 될 때 주는 안정감, 이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커진다 이거죠. 우선 뭐 보드 자체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신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로마칸 스터드 높이가 미주나 에이지 스터드 높이보다 높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상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발에 지금 이 축구화가 보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 보드가 그라운드에 밀착시키게 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데 이 아들러는 반쯤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가운데 스파인 쉔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발 전체적인 비틀림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퍼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주 급격한 방향제나 이런 데서 높은 안정성을 발휘한다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스터드의 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미주노 알파인 경우에는 어퍼 자체가 5레이어로 되어 있고 인조 가죽의 확장성이 별로 없는 가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끈을 단단히 묶게 되면 높은 슈즈 자체가 좀 홀드성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죽 축구화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발볼이 이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꽤 넓어 보이는 신발이죠. 이렇게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제 발볼이 약간 좁으면 신발의 홀드성에 현저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웃솔 컨택에서는 되게 뛰어나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엔 이런 제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알파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MB AG 이런 거를 다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있긴 하지만 앞쪽 끝, 이 발끝이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 그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 좀 불만이다. 여기에 있는 감각을 지금 자로마칸 같은 거는 신고 있으면 여기가 뭔가를 압박을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형태거든요. 이게 여기 압박이 전혀 없으니까 발끝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지금 미즈노는 이 알파 제품들은 뭐 MD를 신든 AG를 신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흔히 발볼이라고 부르는 이 중족부, 이 중족부의 홀드가 너무 강해서 여기까지 발을 인위적으로 제어당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발가락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마진이 전혀 없는 거죠. 알파는 이게 좀 아쉽다. 그럼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핏감 개선 여지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구성되고 있는 5레이어 어퍼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지니어링 안에 메시라 그러네. 엔지니어링 메시,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라이닝, 그 다음에 여기 PU 시트. 이런 것들이 5 레이어로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PU라는 것 자체도 확장성이 그렇게 높은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가 아닌데, 니트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을 갖는 소재가 아니고, 그 소재가 그래도 늘어나거나, 아니면 형태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5 레이어로 안쪽에 여기 보는 이런 장치들을 다 이 필름식으로 지금 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필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강하게 했을 때도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족부 쪽에 느껴지는 이 타이트 홀드감, 이거를 쉽게 개선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제품이. 그러니까 AGMD 중에 예를 들면 그라운드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제품으로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거는 각 개인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발끝의 전족부 홀드감, 지나친 홀드감 때문에 이거를 알파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 실제 사용용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제 개인적인 계속 고민인거든요. 왜냐하면 아식스나 아니면 같은 미즈노의 네오 프로만 하더라도 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고 다하게 되면 어프의 미세한 캥거루 가죽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신축성을 활용을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신을 수 있는데 MD는 구조적으로 이 어프 소재 자체가 그러한 확장성 억제한다 이거죠. 이 피부 필름이 그리고 5A라는 특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즈노가 아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아니면 푸마에서 나오는 니트 소재 축구화들은 니트 위에 코팅 처리한 걸 넣어서 니트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느껴볼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니트가 아니라 피부 필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두 번 더 테스트 해보는 것도 이제 좋긴 하겠는데 실제 그 플레이상으로 조금 더 해보는 거는 시간 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실제 공을 차면서 또 이제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예를 들면 60분 이상 착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이 MD와 AG의 차이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 제품은 나중에 저희가 그 구독자 모임에서 이제 천연잔디에서 운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월 20일 날 그때 되면 또 한번 이런 제품도 테스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